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영상 포인트가 없다. 그럼 즐거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빅캔디에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그 컨텐츠 있죠. 우수작 세 분을 제가 지금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은 스쿼드여야 하고요. 그리고 스쿼드원들의 이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점 감안하고 한번 작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은 뭐 배경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고 싶지만은 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자, 다음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덩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하! 나머진 영상이라도 열심히 편집해보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친구들의 모습. 저희 여기서라도 찍읍시다. 빠진 친구까지 빼뜨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진정한 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야, 아주 다른 분 이벤트에 올라갔으면 상당히 그 눈매를 맞았을 것 같은 변태 같은 영상 잘 봤습니다. 이 뒤에까지 완벽하게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 아까 떨어지신 분 여전봉아 사격놀이 스쿼드 전멸 1초 전. 아, 이거 컨셉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짜임새가 상당히 좋아요. 아까 전에 이거 그분 한 분 떨어지시던 그 사진이죠. 아, 잘 봤습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셨어요. 일단 후보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네, 뭐 팬아트를 같이 넣어주셨네요. 근데 내 얼굴 원래 이렇게 부어있나? 이 정도 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김계정. 아, 이렇게 나레이션을 영상이 아닌 사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셨네. 찐따 경력 18년. 나 친구 많아 많다고.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전보벌레 마냥 간단한 바닥쓸기로 광역 어그로를 끌어주면 수억 년 전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둘리 붙기 시작한다. 스쿼드가 재미있는 이유. V 캔디의 열차가 나왔다고? 열차 좀 봐. 꿈도 꾸지 마. 여기서 잠깐. 지만은 빅캔디 전용 스폰되는 내구도 34,736 곱하기 영인 따끈한 차다. 예. 열차를 놓쳤다는 상실감은 4분이 지려 밟아준 채 열차보다 빠른 지마를 구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따라잡아주도록 한다. 이거 근데 사진 찍는 스케일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데요? 센스가 있는 그런 사진 구도예요. 심심하지 말라고 폭죽도 터트려줌. 폭죽이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감자 4개가 동시에 터지기를 원했지만 인생이란 것이 원래 사람 마음대로 안는. 그렇지. 굿.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진 않으셨지만 사진의 구도라든가 이제 좀 폭죽 아니 폭죽 예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계정님 안녕하세요. 김이뚠뚠입니다. 두둔트 혹시 이거를 보게 되신다면. 아, 뭔가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저주를 받아버렸고요.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빅캔디 지금 열차 위에 올라오셨는데 이거 지금 열차가 있어야 되는데 열차가 안 나왔어요. 버그 때문에. 이게 가끔씩 나도 이러더라고. 가끔씩 막 택배 상자가 공중에 날아다닌다든가. 예, 다음 분은 트림표 장미칼 님이신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재밌는 사진이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쿼드는 스승님께서 사진을 찍으러 가신 세멘 공장 옥상에서 단체 샷을 찍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뽀. 사진 한 장 찍는데 1시간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럼 1시간 걸린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누워있고 한 명은 웅크리고 한 명은 서있고 한 명은 점프하면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계단 형태가 됩니다. 이거 그냥 인간의 진화 그거 아니야? 인간의 진화? 아주 센스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옆에 있는 이건 뭐죠? 그리고 두둥탁 다 움크리고 앞에서부터 첫 번째 사람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아 살짝 그 인간 지렁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사진으로 두 번째 사진을 찍으셨네요. 촬영 현장까지 올려주셨어요. 저희 스쿼드가 갈 포토존은 보이는 거와 같이 이게 꽈찌쭈구야. 저희와 같은 다른 스쿼드가 내렸지만 바로 죽여버렸네요.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새끼들아 사진 좀 찍자고.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스쿼드 하게 되면 말 뒤지게 안 들어. 뭘 할 수가 없어 진짜. 사진 좀 뭐하냐. 레전드. 이게 맨날 맨몸 아저씨 그 꽈찌쭈들만 보다가 여자 캐릭터들 존버맨 4명 보니까 조금 되게 심란하네요. 아까 전에 처음 찍었던 그 계단. 이게 두둥탁. 네, 잘 봤습니다. 아주 구성적으로나 자세적으로나 괜찮았기 때문에 또 쿠키 영상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사진 자체는 굉장히 구도 멋지고 잘 찍으셨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자입니다. 스쿼드. 어? You what? 아 이거 9,000원피구나. 아 이런 분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친구가 없어가지고 같이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뭐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은 재밌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안해. 어 다음 분은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상 하나만 딱 올려주셨어요. 잠깐 이거 부금 저작권. Help me. Help me. 뚝배기. 손으로 지휘하고 있는 거 봐. 네, 영상 되게 잘 봤고요. 영상 자체는 되게 재치있고 화산에서 이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뤄주셨는데 아쉽게도 1인 스쿼드이기 때문에 후보에는 자 굉장히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이시죠. 덩대님 사진 컨셉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정말 빠짐없이 많은 곳을 가주셨고 컨셉 미쳤... 컨셉 봐봐 컨셉 그리고 인간 알바한테 총 쏘는 거 지금 사실 저보다 잘한 거 그리고 드라마틱한 연출까지 우연히 잘 나왔고요. 이 구도가 환상적이야. 이 뛰어내리는 구도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태 같은 느낌도 아주 제 채널에 걸맞다고 할 수 있고요. 아주 제 느낌이랑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동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이십니다. JGGSY님 팬아트를 직접 그려주셨는데 전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간 곳은 되게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치있는 장면을 연출을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재밌게 더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워딩으로 해주신 센스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폭죽 정말 완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입니다. 김숭숭님이 올려주신 세멘공장 위에서 하는 인간의 진화과정. 사실 가신 곳은 세멘공장 한 곳으로 되게 한정적이지만 쿠키 영상이 워낙 맛있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도 말 뒤지게 안 듣는 팀원들 굉장히 재치있고 알찬 영상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몇 분 참여 안 하실 줄 알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모두 이번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파트너 안잘리 당첨되신 세 분께는 네이버 쪽지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이벤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이벤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한번 시게 받겠습니다. 쪽! 끝! 뚜뚜뚜뚜뚜